제가 오늘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레몬수다, 레몬법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그 질문 보내주신 거, 또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또 저한테 DM 주신 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는 꼭 레몬법 할 때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 최미수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수다를 지금 코너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우리 최미수 변호사님, 캘리포니아에서 레몬법 탑입니다. 제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희한하게 됐는데 이것도 봐주시고 우리가 오늘 너무 신나게 레몬법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보다 더 진짜로 레몬법이 이렇게 강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최고로 줄 수 있는 주가 따라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대해서 꼭 상의하시고 여러분도 차의 문제, 조그마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100% 받을 수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모든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면 최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그 레몬법 의뢰하고 진행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냐는 이런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 답변은 더 좋아요. 소비자들한테는 아예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전혀 없게 레몬법이 캘리포니아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법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차 회사가 변호사 비용하고 보상 모든 돈은 차 회사가 내는 걸로 만들어놨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상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변호사님을 뭐 의뢰하거나 할 때는 뭐 시간당 얼마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많이 선뜻 의뢰 못 하시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맞습니다. 아예 공이에요. 변호사 비용 나가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 게시판 통해서 네 모터미디어 코리안 게시판 통해서 오신 또 이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분이 2021년인가 기아 니로 타고 계신데요. 주행 중에 자꾸 블루투스가 꺼진다고 그러시고 또 심지어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이제 운전하다가 꺼진 또 그런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같이 이렇게 좀 보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어떻게 레몬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직 이분이 그 딜러나 이런 수리센터는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너무 간단하게 먼저는 많은 차들이 지금 키아 니로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복스베겐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레인저버도 그렇고 다 차들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일렉트리컬 컴포넌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키아 니로에 있는 문제 같은 블루투스가 안 되든지 애플 CarPlay가 안 되든지 나비게이션이 안 되든지 MMI 시스템이 안 되든지 이런 문제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아, 그냥 괜찮다. 차는 굴러가니까 그냥 타자 하지 마시고 곧바로 딜러십에 가셔서 수리 기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수리 기록을 만드신 후에는 당연히 캘리포니아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수리 기록을 안 만들고 차를 타시면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거를 체험했다 하면 곧바로 딜러십에 가셔서 수리 기록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게 딜러십을 꼭 가야 돼 아니면 일반 리페어샵을 가면 안 되나요? 네. 너무 간단하게 무조건 딜러십을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옆집 아저씨가 더 싸니까 아니면 아 나는 뭐 여기가 더 편하니까 가시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안 좋은 상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옆집 아저씨 정비샵에 가서 손을 만졌는데 만진 후에 더 문제가 커지게 됐다 하는 얘기를 딜러십에서 훗날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게 문제가 발생이 날 때 곧바로 딜러십에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또 색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 이거 이제 제 가명으로 쓰겠지만 뭐 낭벌지 하시는 분인데 뭐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중고차가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중고차도 레몬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뭐 정말 중고차 레몬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새 차, 리스 차, 중고차 모든 차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년 전에 법이 바뀌어진 부분이 바로 중고차는 Certified Pre-Owned으로 안 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새 차, 리스 차, 중고차 CPO, Certified Pre-Owned으로 받을 때는
보상을 받을 때 최소한을 받을 수가 있지만 CPO 없이 산 중고차들은 보상이 잔력돼 있습니다. 그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도 안심하지 마시고 중고 차례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최민수 변호사님과 오늘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또 답을 들어봤는데요. 아, 정말 여러분들 이런 것도 레몬법이 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황당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레몬법으로 어쨌든 간에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저희 게시판이나 혹은 저에게 뭐 저희 인스타그램 DM이나 아니면 우리 최민수 변호사님 웹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그 상담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제가 또 링크를 같이 걸어드리니까요. 그쪽 상담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애로사항 있으면 좀 이렇게 그 최민수 변호사님 통해서 레몬법을 좀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질문이나 아니면 저희 에게 오는 것들 또 앞서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을 최민수 변호사님과 함께 전달하는 요 레몬수다 네, 저희가 계속 이어갈 건데요. 예, 오늘 첫 회 레몬수다 네, 마친 이 소감 살짝 들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들을 꼭 우리가 시원하게 답변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바라고 여러분도 편안하게 아무 때나 우리한테 질문을 물어보면 우리가 곧바로 전달을 답변을 꼭 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